보기만 해도 아주 가슴이 볼렁볼렁하고만. 아니 어째 겁도 없나 몰라. 어, 그렇게 진짜 올라가신 거예요? 그럼 여기 올라서 옆에 두고 저기다 놓고. 이야, 산 속의 공기가 저렇게. 내 방에서 네. 여기까지 이 호수 끝까지 100m. 와. 한 4, 5개월 걸렸어요. 저기 저 주황색 호수 보이지요? 우리 영감이 산에서 나는 맑은 공기가 필요하다면서 산속부터 집까지 저라고 연결해놨지 뭐예요. 아이고 다시 봐도 기네 기네. 방에서 찾아가 그냥 냄새가 나고 그냥 큰 나무 냄새 그냥 연기 냄새가 나면 뛰쳐나와요. 뛰쳐나와서 자다가 1시고 2시고 나와서 이리다가 밤에 이리다 올라와요. 이리다 허벅거리고 여기로 올라오면은 여기 올라오면은 숨이 아주 쉬고 그냥 그런 냄새도 거의 난다가 안 나고 여기는 안 나고 그러니까 하 여기서 산소를 이걸 갖다가 끌어들이는 방법을 이제 했다. 산소라는 그건 내 은인 뭐 아주 똑같은 은인이지 은인. 아이고 당신한테는 은인인데 나는 왜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지 모르겠네. 싫어 아줌마. 아주 뚝딱대고 소리 나는 거 보면 아주 막 그냥 몸이 막 자지가지나고 그냥 아유 그래서 자주 막 피어나가고 그런 데니까 싫어가지고 나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이 안 맞는 거지 이제 마음이 안 맞아 영감님하고. 우리 영감은 한마디로 평범한 것을 싫어하는 양반이에요. 뭘 하든 독특해야 직성이 풀린다니까. 여보세요. 할머니. 에? 어디다 대고? 내가 당신 어머니 낳았어? 아이고 멀쩡한 사람은 할머니래. 아이고 물이 좁아서. 어, 미스 졌다고 다사이. 미스. 에? 미스 졌다고 다사이. 물 달라고 하시는 거죠? 미스 졌다고 다사이. 일본어로. 아, 갑자기 일본 방송 보시다가 왜? 미스가 너무 무리. 젖떡구다사에 다 나오는 거야. 미스 젖떡구다사에. 아니 이러니 내가 환장해요 안 해요? 왜 엉뚱한 소리만 하면서 뭐 물 달라 뭐 달라 내가 이 꼴을 안 봐야 내 속이 편하지. 아주 집에만 들어오면 저기 들어앉아갖고 꼼짝을 안 한다니까. 상자처럼 뭘 만드셨어요? 왜 뜨거워요? 그 뭐예요? 이게 스팀이에요 스팀. 이것이 연탄을 갖다 두 개를 가지고서 하루 종일 두 개를 떼고서 요 방을 하나 뜨뜻하게 할 수가 없나. 그래서 내가 밤낮 이제 얘기 저 선거 이제 하는 게 바로 이걸 갖다 하나 제가 이걸 하나 만들었지 이걸. 어? 이게 우리 양반 또 하나의 작품인데요. 저 하판 밑에 저 철근 깔고 물을 넣어갖고 전기장판 같이 뜨뜻하게 열을 올려준답니다. 이게 어디냐면 그래도 이것만 이렇게 잠으면 이 안에 겨울이 20도가 돼도 25도 뭐 이렇게 해도 뜨뜻해야 하니. 방 안에 또 방이 있는 거네요? 그렇죠. 이 방 안에 또 방이 있는 거죠. 내가 있는 데는 다 이걸 만들어 놨어요. 거실 중앙에 설치된 내 남편의 아지트를 소개할게요. 화려한 장식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한 벽면 옷걸이, 엉덩짝 빼길 염려 없이 푹신한 소파, 눈보를 위한 환한 빛의 가족사진이 한눈에 들어오는 창문까지. 다듬었고 잘 동안에 거실에서 있으면 이 넓은 데가 이게 춥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 안에 가서 이제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이것만 다듬으면은 지금 33도가 된다고. 아니 한여름에 온실 타령이 뭐래요. 영감 혹시 화성에 났냐? 멀쩡한 거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내가 어찌나 열이 뻗치던지 말이야. 열나셔서 저거 좀 없애줘요 좀. 에? 저거 좀 없애달라고. 부탁을. 아니야 진짜 싫어. 도망가고 싶어. 밑에 속상해서 아주 내가 진짜. 더웠고 갑갑해서 여기서 봐야 시원하지. 나 거기 들어가서 안 봐. 자기 자꾸 들어오라 그러는데 여기서 내가 거부감이 들어서 안 들어가잖아. 싫어서 그냥. 그러고 산다. 어떻게. 내 속도 속이지만 우리 집안 꼴도 말이 아니에요. 저거 봐요 저거. 내 눈에 엄만 봐도 보물인데 영감은 자꾸 보물이라고 하네. 이거 아주 내가 맺는 거 이거. 이게 다 그 저거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다
그거 만든 찌꺼기야 이것도 이것도. 그동안 사들인 공구만도 어마어마해. 그 돈이면 아마 집 한 채 다시 샀을 거예요. 역사.